고소하고 노란 죽을 먹은 날 밤, 많은 눈이 내렸다. 이 겨울 들어 몇 번 눈이 내리긴 했어도 이렇게 흐뭇하게 내리긴 처음이었다. 머리 위에 플라타너스가 처량하게 짓푸르다. 철모와 군복과 대포를 위장하기 위해 6월은 이다지도 무성한가. 비로소 섬뜩하니 전쟁의 실감이 왔다. 전쟁이 머리 위를 지나가기 직전의 풍경은 말할 수 없이 불길하고 전전긍긍한 것이었다. 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모택동, 스탈린의 대문짝 같은 초상화와 그 밑에 붉은 지도, 며칠 전 바로 진이가 그린 것으로 이 지도의 붉은 치면을 보고 있을지라면 진이는 또 한 번 한발을 느낀다. 애국의 과로는 때때로 그녀를 몸살나게 했다. 그것뿐이었다. 총을 앞으로 뻗친 그림자는 총부리로 등을 세게 쿡 찌른다. 무장한 군복들이 파리한 청년들과 합세하여 사람들을, 아니 빨갱이들을 줄줄이 묶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한마디 전현이 빨갱이다 하기만 하면 일제히 진이에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난 한참 놈들이 무질서하게 후퇴할 때 도망쳤어. 민간인의 시체가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그 시체 더미 앞에서 이번엔 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차례더군. 대부분은 빨갱이가 아니라고 애걸하는 부녀자와 말도 못 배웠을 어린이에게까지 총이 그렇게 난사되다니. 난 그 후 산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만난 일이 없어. 여기까지. 걸어서 가는 피난길은 너절하고 혼잡했다. 이젠 더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이 집에서 꼼짝 말고 지내다가 서울이 다시 수복되거든 그때나 도남동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짜 피난요.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거나 빨갱이라고 뒷손질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떳떳이 살 수 있을 거예요. 후태령이 내린 지 며칠, 지금 그들이 인민군 치하에 있는지 대한민국의 치하에 있는지조차 알아낼 길이 없었다.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고 없었다. 현저동 일대의 불탄 자리와 간혹 남아있는 허술한 판잣집이 빤히 보였다. 도대체 무엇이 이 어린 것으로 하여금 이 조그만 무토막을 마저 삼키지도 못할 만큼 급하게 하였던가. 얼마나 서둘렀으면 적나라한 생활의 단면을 펼쳐놓은 채 그들은 부재중이었다. 발자국이 없는 한길, 썰매타는 아이들 없는 비탈, 소년들의 희희낙낙한 눈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너른마당. 그녀들은 막막하고 공허하게 펼쳐진 백색 앞에 아연히 서 있었다. 작은 아씨, 저 아래 움직이는 게 있어요. 들썼던 후디불이 흰 날개처럼 멋들어지게 뒤로 날리며 진이는 어깨에 단 인민군의 울긋불긋한 계급장을 본다. 그는 찬을 숨이 막힐 만큼 웃기고 다만 가정이란 분위기를 아끼고 즐기는 것 같이 보였다. 포성도 폭격도 군복의 교체도 없이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었다. 가족이 있으시겠죠? 반동의 새끼들이 우리 식구를 다 죽였단 말이오. 시체를 찾을 새도 없었어. 나무로 원수를 무찔러 내려와야 했으니까. 황소자의 움푹한 눈이 열의 얼굴 위에 오래 머문다. 인민군 소자 황성민은 마치 안전핀을 뺀 수류탄처럼 명중에서 폭발할 대상을 초조히 찾고 있었다. 오늘 내가 저지른 일이란 뭐람? 반동적, 반혁명적, 자유주의적, 쌍!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넌 국방군의 부상한 낙오병이지, 그렇지? 내 식구도 너의 국방군 놈의 중에 죽었어. 며칠이라도 좋다. 붉지도 희지도 않은 다만 푸른 하늘 밑에 있다는 것은, 더구나 푸른 하늘은 하루하루 몰라보게 이 아름다운 고장을 봄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동안 무용담, 훈장이 판을 치겠죠. 툭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저쪽에선 수령이나 사회주의 낙원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사람을 잘 살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이데올로기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나. 가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금자동아 은자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랴,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